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리퀘스트를 받은 찬양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때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환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신 은사들을 통해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은사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이들을 선한 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에 자신의 이익이 아닌 서로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때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으며 우리의 삶의 생계에도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때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섬기며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돌아봅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기억하고 받은 은사들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